이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니까. 그래서 내걸 놓으라 그러니까 놓아야 안 놓아요. 멘토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또 알겠는데, 그런데 이거 내 거거든요. 내 자식이거든요. 내 통장, 내 돈이거든요. 내 자동차, 내 빌딩이거든요. 니 거라고 한 거는 맞는데, 나중에 되면 자기 다 걷어간다. 뭐 사기꾼이 와서 걷어가든 어떤 환경이 만들 걷어가네 다 걷어가는데, 일단은 니 거라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다 걷어가는데, 그때는 나중에 빈틈들이 자기 제자리에 올 건데, 시간만 까먹고 낭비하고, 그 시간 동안에 뭐냐, 니가 10년을 갖다 멘토 만나서 보면 공부했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도 니 영혼이 성장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내 인생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. 그래서 자기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전부 다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. 그래서 50대 그 힘을 가지고 지점이 좀 되면 사회에 큰 뜻을 펼치라고 지금 만들었는데, 지금 내 거면 이게 다내 건줄 알아. 지금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 좀내거 있대요. 내거 분명히 맞는데 암이 걸릴 뻔네. 내거 맞는데 분명히 내 자식을 데려갔네. 내거 분명히 맞는데 자동차로 다리 하나 잃어 뻔네. 내거 맞는데 지금 병원에 있네. 내거 맞는데 지금 뭐냐고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, 내거 맞는데 바이러스 걸려 전부 다 병원에 있고 사람 데려가고 5만이 다 세계에서 다 봤잖아요. 돈도 많아. 세계적인 인기도 엄청나게 많은데, 내거 분명히 많은데, 내 거라 했는데, 내가 사회에 필요한 일을 안 하다 보니까, 진리를 갖다 쓰지 못하다 보니까, 하나도 못쓸 환경이 돼요. 왜? 치매 딱 걸릴 뿐이에요. 그럼 치매 걸리면 저건 내 거라 할 거예요? 그때는 내 건지 아닌지도 몰라.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. 그러면 나내 인생 헛사는 거죠. 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, 내가 내 영혼에 신뢰를 갖춰가지고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야. 법을 왜 듣는 거야?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려고. 행복하려고. 어떤 것도 간섭 안 받고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냐면, 내 지금 법을 듣는 거지.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면 이 사회에 도움 돼야 안 돼? 도움 돼요. 이 자체가 도움 되는 거라. 말 하나 해도 달라요.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사회 모범이 돼. 그 사람들이 뭐냐면, 저 사람 신랑 좋아. 저 사람 말이 너무 이뻐. 저 사람 행동이 너무 우아해.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. 이게 벌써 뭐냐면, 사회 국민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뭐, 사회 국민들 이렇게 막 법문 줘가지고 막이 법을 들어야 된다. 이게 아니고, 우린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지. 그래서 옛날에 법문 전하다 실패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. 잘못 접근한 거야. 내가 사회와 국민들 이렇게 하는 것은요, 내가 지금 내가 멘토 인생 교육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 지금 이렇게 하러 나갑니다. 지금 가봐도 다 나가. 이게 사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네가 하는 말이, 네가 하는 행동이 이 사회 모범이 되면은 벌써 이 사회와 국민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내부터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변화가 되어 있거든.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. 정치인들이, 국회의원들이, 그죠? 뭐 대통령들이 마찬가지고 전부 다이 사회가 다 변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. 노력하는데 그게 되대요?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전부 다 변화시키고 국회의를 변화시키고 이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막 공약을 거는데 그렇게 되대요? 너부터. 너부터 변하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변한다. 네가 변하면 네 국민들이 이 사회가 정확하게 변하게끔 돼 있거든요. 근데 너는 안 변하고 그냥 막 외치는 것은 뭐야? 공안 메아리야. 절대 안 변해. 그래서 내부터 변하는 거. 멘토가 지금 있으면서 내가 사회를 갖다 이렇게 한다고 나가 돼요? 아니에요.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한적 없어. 나는 사회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알거든. 내 말이,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범이 된다. 아, 저 사람을 좀 닮고 싶네. 이게 사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어떤 질량 가진 사람이 유튜브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 나중에 세계인들이 다볼 거잖아요.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볼 거잖아. 그럼 다올 거잖아. 그럼 자동적으로 질량을 갖다가 얻으려고 다올 건데, 내가 사회를 갖다 이렇게 나가나요? 안 나가, 나는 여기서. 그냥 앉아서 어떻게 돼? 법무부 하는 거예요. 오는 사람들한테. 이게 사회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모질한 사람이 사회를 이렇게 한다?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으면 나한테 하나만 갖다 대봐. 내 영혼의 신량이 70% 선을 넘지 못하면요, 절대 너는 남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. 30%짜리 가지고는 내 욕심을 사는 게몇 프로예요? 70%이기 때문에 절대 너는 남을 위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, 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데, 너는 정치인도 마찬가지야.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? 많은 이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산다 그래. 이 사회를 위해서.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데, 너는 30%만 얘기하는 거야. 왜? 신량이 30%니까. 그럼 70% 누구 위해서 하는 거야? 내 새끼, 내 마누라, 내 집, 내 통장, 내 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고 있는데 네가 사실 사인이에요, 공인이에요? 너는 사인이에요. 내가 이 사회 국민들을 전부 다 아낀다는데 네가 70% 아끼면 네 공인이 맞아. 왜? 내가 사는 게 30%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러면 그 공인이 맞는 거지. 근데 전부 다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70%내 개인적으로 내 거를 챙기고 살고, 30%는 뭐냐, 말로서 그냥 30% 실력을 갖추다 보니 열심히 나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산다고 노력하고 있는데, 그거는 말짱 거짓말인 거지. 왜? 내를 위해서 70% 사는데, 그게 어때? 남을 위해서.
절대 내 모자란 사람은요, 남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30대, 40대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자연히 준 게, 네 신랑이 꽉 안 찼기 때문에 40%까지 뭐냐면, 40대까지 정확하게 다 채워라. 몇 프로 채워야 되는 게 원래는? 70%까지. 그래서 40대를 갖다 이름을 뭐라고 붙인 프로. 세상에 의심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분별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, 이 말이야. 그래서 바로 부록이에요. 이걸 힘을 가지고 50대 지점에 맞다니까 하늘을 하고 땅을 하네.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.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어른에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거지. 그 40대는 부록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션이 오더라도 전부 다 내가 의심나지 않게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질량이 정확하게 70% 돼야 되는데, 모든 사람이 전부 다 30, 40% 지식의 질량 가지고 내가 지식이라 하는데, 절대 지식이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다. 말은 붙일 수 있어도 누구 잣대로 붙이는 거지 지식인 지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지식인은 내 영혼의 신량 70% 꽉 차고 이 사회와 이 국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지식인들이에요.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식인들인 줄 알지. 지식인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. 내를 잘 포장하는 거예요. 그거는. 이해돼요? 그럼 내가 40대면 지금 뭐 할 때예요? 프로. 부장님이 하는 말씀도 의심이 안 가야 돼. 푹 치고 갈 수 있어야 돼. 왜? 신량이 되니까. 우리 사장님이 하는 말씀도 내 거래처에 내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톡 치고 저 말이 하찮게 들려야 돼. 그럼 넌 질량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. 근데 저 사람이 질량 낮은 사람이 나한테 말 톡 던지는데 내가 딱 거기에 걸려버렸다. 걸리면 내가 시험지에 걸린 거라니까.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? 내를 알라고. 성장이 멈춘 게 제법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고 자기를 자꾸 톡톡톡 건드리는 거야. 지금 돌아온 속도 좀 빠르지 않는가요? 맞습니다. 그렇죠. 계속 톡 치는 거야. 툭툭툭. 그 아침에 일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. 내 공부가 좀 멈췄으면 그냥 자연대로 내 운동이 친다고 보시면 돼. 누가 아버지가 툭 치고 밀어내고 툭 치고 밀어내고 왜 치는 거야? 알라고 깨달으라고 멈췄지 않냐. 40대를 성장하는 거예요. 성장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40대라. 40대는 뭐냐면 시험 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내려갖춰야 되는 거지. 안 갖추면은 40대 중반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. 우리 도반님들도 많이 봤잖아. 그럼 안 갖추면 누가 손해? 멘토는 손해 안 봐. 그죠? 내한테 들어온 건 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멘토한테 들어와서 멘토가 품면 되는데 난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거든. 누구한테 들어온 거야? 내한테 들어온 거야. 처음부터 각자 우리 도반님한테 전부터 어떤 이렇게 숙제가 들어오는 거지. 내한테 들어오는 게,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같이 풀어주면 되죠. 절대 내한테는 안 들어온다니까. 그럼 누구한테 들어와요? 공부하시는 분한테 전부 다 미션이 탁 들어오는 거야. 그거 처리 못하면 내가 묵직해지는 거지.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옆에서 쳐다보면 무슨 말 해? 안 됐다.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. 좀 깝깝하고 힘든 거라서 물론 상담을 좀 해가지고 대화를 풀어가면 되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그때는 뭐냐? 뭐라 할 거예요? 그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있어요? 대신이 안 돼. 왜? 나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. 나한테 들어온 건 내가 풀으라고 지금 들어온 거지 옆에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물어오니까 나는 풀어주는 거 옆에 사람이. 그 답을 주는데도 또 받아가지고 또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. 또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. 오케이? 40대만큼 공부할 때가 없어요. 40대는 뭐냐면 엄청나게 또 성장할 때라. 성장을 완성시킬 때가 40대라니까. 네가 시험을 잘 치고 통과를 하면요, 네한테 힘도 줘. 힘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톡톡 건드리는데 멈춰 있으니까 이제 그 자연의 선물도 못 받는 거지.